짜잔! 오늘은 오빠한테 운전 연수를 받기로 했어요. 지게차 면허 따려고 하는데 운전한 지도 너무 오래돼서. 자, 백미러하고 사이드미러 너한테 맡길 조정. 진짜. 사이드미러는 괜찮아. 응. 딱 너가 운전자석에서 편안하게 봤을 때 뒤에가 보여야 돼. 나도. 여기도? 너 뒤에 잘 보고 있지? 어? 저 뒤에 트럭 온다. 어? 트럭? 어, 응. 어떻게 해? 오빠 멈춰? 어떻게? 아! 뻥이야 뻥이야. 진짜 죽는다. 아휴, 뒤는 너가 봐야지. 내가 운전자냐? 어? 백미러를 봐. 사이드 미러도 보고. 어떻게 봐. 안 보는데. 아, 어떻게 앞만 보고 운전해야 돼. 너 면허는 땄어? 땄지 땄지. 어떻게 뭐 뒷돈이라도 줬어? 우리 아니야. 아, 답답해. 오케이. 좋았어. 오케이. 나이스. 잘한다. 천천히 갈게 오빠. 안 밟을게. 저 앞에 지게차 지나가니까 속도 맞춰서 따라가. 아 오케이. 뭐 근데 나 저거 배워볼까? 뭐? 지게차? 어. 아 그 사과 아저씨가 면허 갖고 오면은 지게차 빌려준다 했거든. 그리고 그 막 박스 옮기는 거 보니까 좀 멋있던데. 아 지금 운전도 허접한데 뭐 그걸 어떻게 배우냐? 면허도 못 딸걸. 아니야 아니야. 이틀이면 딴다 그랬어. 그리고 내가 따면 어떡할 건데? 그럼 내가 누나라고 부를게. 후회 안 해? 어. 그리고 내가 염소밥도 내가 다 줄게. 진짜로? 어, 일단 따오세요. 진짜지? 어. 오빠 거짓말하지 마. 진짜야. 오빠야. 아니, 이 운전 실력으로는 무슨 뭐 어떤 면허를 딴다는 거야? 지금 운전면허 장롱 면허인데. 뭐래 아니야. 이렇게 정말 지게차 면허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. 야, 이거 먹는 거 아니야. 나 진짜 할 수 있을까? 나 진짜 할 수 있을까? 남들은 쉽게 하는 것 같은 일들이 어려워서 스스로가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. 결국 중장비 운전학원에 등록하기로 했어요. 사실 여기서도 서울에 두고 온 고민들이 신경 쓰이지만 그럴수록 몸을 움직여야 한대요.